시작합시다. 일단은 짧게 좀 전에 물어봐서 숯불이 가벼워졌다고 저번주에 저번주에 식당하고 숯불이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숯불님이 저한테 그래서 동시에 좀 해보자고 정말 뭐 인정하겠다고 뭐 이렇게 정말 좋아한 것 같고 근데 그것도 하면서 같이 좀 딴 것도 동시에 해보자고 하는 말이 그리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나는 진짜 다른 사람 인정이 좀 필요한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짜증이 나. 듣고 나서도 기분이 좋진 않아. 내가 이런 걸 바라고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내가 바라는 건 그 친구가 나에 대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스프림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좀 마음 편해지고 좋더라고. 그걸 더 증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구나. 사탕님 마음을 인정해주는 거? 네. 그때도 스프림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인정해주고 또 인정한다. 그 얘기도 같이 했었어요. 되게 좀 많이 좀 편해진 것 같고 그래갖고 스쿨한테 좀 좋은 마음이 있어. 스쿨 덕분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제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네 편해지고 좀 한결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생각나면 또 슬퍼서 울기도 하는데 옛날만큼은 그렇게 힘들진 않아. 그러니까 인정이란 게 파랑님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했구나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 같아. 똥새. 왜? 모르겠어. 난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그런 걸 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나아지는 거 같아. 어 그래요? 네. 그런 내가 좀 짜증이 나요. 왜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이렇게 만족하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그런 평가나 이런 거를 듣고 나서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게 되게 좀 못마땅한 것 같아. 자책할 사실은 싫어요. 자책할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본인 감정을 인정 못 받는다고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이해돼. 그래서 그래갖고 편해졌어요. 근데 난 그게 좀 인정 되게 애매하구나 그게. 난 좀 공감한 거였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걸 또 인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해되는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인정이라는 걸로 나는 또 좀 더 크게 가고 다 알아주는 거죠? 어 그랬구나. 네, 나는 맞아. 내가 그랬다는 걸 되게 좀 알아주는 거지. 이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일단 가벼워 보여서 기분이 괜찮아 보여서 좋은 것 좋아 보여서 좋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좋네요. 네. 회사를 좀 내려와 보이네요. 연락해요. 네.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응? 여행님. 아 여행님. 잘 지내잖아요 그래도 둘이. 잘 지내자고 한 얘기. 너무 친절해 짜고 한. 나도 파랑님 좋아 보여요.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마음도 좋고. 좋네요. 이런 관심이 났나. 지금 좀 밝아 보이는데 밝은 척하는 거 아니죠? 저요? 네. 파랑님은 척이라는 걸 못하는 사람. 제가 척을 해보고 싶어요. 싫으면은 얼굴로 드러나서 말은 괜찮아요. 입이 드러나서 부럽네요. 아닌가? 아니 칼린도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포커페이스 진짜 그냥 자동으로 되는 칼림이? 아닌 것 같죠. 다 드러내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칼림은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아 워낙 뭐 재미없으나 주의산만하게 하고 여기서는 좀 그렇긴 한데 딴 데잖아요? 아닌가? 네, 저 직장에서는 싫은 사람한테도 웃으면서 말 잘하고 저 영상을 봤는데 되게 화가 난 상태인데 표정이 똑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화나 보여요. 아 늘 화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언제 화가 났는데? 지난주? 계속
털고 하죠. 근데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랑님한테 질문이 있어요. 제가 게시판에 쓴 글 읽어보셨어요? 밴드요? 네. 저 밴드 나갔잖아요. 아, 나가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인식도 안 되고 조금 좀 뭐랄까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자꾸 사람이 볼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요. 그 말이 제가 사람님을 아래로 대하고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블로그로 댓글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내가 아래로 사람님을 대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고 조금만 틈 보이면 밴드에도 쓰지 않았어요 혹시? 밴드에 쓴 걸로 보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람님 저에 아니 블로그 아니야 밴드에서 써 저에 대해서 한 얘기가 네.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 순간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썼겠지만 늘상 저한테 그러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응. 그 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런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마 그 글을 썼던 그 시점에서 그랬다는 얘기지 칼림이 늘상 나에게 그런다고 하면 제가 칼림을 싫어하겠죠.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서 내가 늘상 조금 자주 드러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랑님 대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약간 제가 조금 약간 이렇게 욕도 막 하고 이렇게 풀어진 자세로 대하니까 사랑님 그렇게 느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사랑님을 대할 때 좀 아래로 대하나요? 느낌? 그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나 좀 고쳐야 되나 싶어서 글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아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네. 아 네 다행이네요. 저는 좀 걱정됐어요. 제가 그렇게 대할까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 저번 시간에 흘러가는 말로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랑님 후배 중에 사랑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님은 놀리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들어온 신입 직원이요. 칼님 보면은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제가 사랑님을 놀리는 것 같아요? 그건 핀트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나는 칼님한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생각난다였지 칼님이 그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저를 보면서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그런 식으로?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만약에 칼님을 보고 그 직원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기억이 날 텐데 전혀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대로 피하는 느낌이에요. 사랑님들. 그러니까 사랑님이 칼림의 마음을 오해할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저는 좀 무서운 게 그 혹시 서열 정리를 제가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본보기라던가 그냥 그 은근히 이렇게 일단 선빵을 날려서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까불면 너 혼난다 이렇게 기선제야? 기선제야 그거 당하면서 내가 혹시 항상 나 대할 때 어렵게 대해야 돼 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혼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언제 어려워요, 언제 지금 들은 대화는 얘기예요? 언제 들은 얘기예요? 칼림 보면 회사 사람 생각난다. 저번 주요. 집단에서? 네. 집단? 내가 아니, 하도 깜짝 놀라서 아, 제가 어떻게 처원님을 놀려요. 저 무서워 죽겠는데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하는 과정에서? 하는 과정에서 영상 보시면 나와요. 저번 주 영상에서. 저도 언뜻 기억나요. 저도 후배 얘기하는 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왜 그렇게 보여. 내가 항상 어려워하면서 되었는데 내가 뭘 놀리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데 혹시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계속 당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청아님이 이렇게 어려운 아이가
항상 어렵거든요. 사실 제가 감사하긴 해요. 저 처음에 사람들이랑 안 잠깐 어색할 때 저 챙겨준 것 같은 건 감사한데 요즘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잠깐만요, 칼리. 사실 지금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왜냐면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네. 정말로 그날 내가 칼림이 그 직원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내가 분명히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말로 똑같지 않지만 그런 사람 생각나네. 이런 식으로만 말해도 옆에 사람 무섭단 말이에요. 제가 청아님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 그래서 생각은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뭐 본인이 확인하고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갈등 하려고 일부러 아 저도 너무 화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감정만 정해요.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화나.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봐. 나는 그렇게 느껴져서 어땠다. 저는 그 그런 얘기 듣고서 너무 소름끼쳤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칼리는 만약에 여기서 서열정대 만약에 한다고 해봐요.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걸 왜 무섭다고 표현을 하지? 주도권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가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사실 이게 말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뭔지 나도 모르겠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거죠? 위협이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칼림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서열 정리가 되다가 잠시만요. 보세요. 서열 정리해야 되겠다. 서열 정리하는 것 같아. 지금 자기 갈등이 뭐 사흘 시간에 차 대는 거? 아 차? 아 차 갈래? 거기 옆으로 못 들어가겠던데? 답변은? 아... 차 걸려? 네, 가끔 네, 빼고 올게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옆으로 늘한 얘기죠? 응. 그러면 다 빼야 될 텐데, 뒤에 차? 건너편 도로 안 잡는다. 아니, BMW는 차라리 봐. BMW 몰라? 긁어버리고 싶네. 알아? 아 이래요. 몰라? BMW는 아니지. 아 진짜 누나씨 맞아. 이거 지금 그거 알았나봐. 이거 지금 자랑하시는 거야. 아니야? BMW 버스 메트로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거 자랑하는 거잖아. 자기 안다고. 당연히 알지. 아 진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 답답하다. 비엠더블유 타고 왔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BMW가 버스 그 대중교통 통해서 왔냐고. 버스 타고 왔지. 그러니까 그 야거 야거를 지금 누나 친구들이 안 거야. 버스 메트로 워크. 아 그 얘기했어? 나 몰랐네. 뭐야? 뭐 아는 척해. 나 진짜 BMW인 줄 알았거든. 진짜로? 나 진짜 BMW. 그래서 아까 긁어버리고 싶다고 한 거 아니야? 나도.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버스, 메트로. 메트로가 부서질 수 워크 상관. 워크. 진짜?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서울도시 철도. 아이 그냥 지하철로 그런 거. 친구가 거의 다녀가지고. 아. 아니 누구 갔어? 금요일날? 아,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누가 가요? 누가 신청했어요? 전 신청했습니다. 했어? 네. 아, 했어? 여행님이랑 같이 가요.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제 친구가, 여자친구가 또 친구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또 가고 그 친구가 또 홍보해서 또 그게 뭐야? 시네마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프로그램, 축제 프로그램인데. 아, 거기 사람들 어. 초대하는 거야? 어, 왜 밴드 오겠지? 아, 밴드 나가고 내가 못 봐서. 아, 저 누나신님한테 서운해요. 지금 얘기해요? 들어오기 전에? 지난 시간에 수풀님이 친구 얘기하면서 잠깐 사랑님이랑 갈등을 하다가 이게 얘기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영상 편집한 거 보고 엄청 화가 났는데 뭔가 내가 투사를 해서 사랑님이랑 갈등을 한 것처럼 영상이 편집된 것도 친구한테? 친구한테예요? 응. 그럼 내가 뭐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투사한다는 걸 뭔가 맥락이 좀 수풀님한테 되게 동의하고 그냥 수풀님 말을 그냥 전적으로 다 뭔가 그 편에서 얘기를 하고 너 정말 그런 거야? 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뭘 정말 그런 거야? 뭘? 그러니까 사랑님한테 아니 난 친구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그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거기는 친엄마니까 근데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수풀님한테도 화가 나는데 사랑님 대한 제가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랑 너무 다르고 갈등 양상도 되게 다른데 내가 사랑님한테 갈등할 때처럼 친구한테 대하는 거라고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한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한 마음도 들고 그걸 나한테 제대로 물어봐 주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했어요. 그 이쪽에서 하는 거지? 나랑 해결된 거지? 나야? 둘 다 근데 동시에 조금 그날 집단 끝나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뭐 어떤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화가 났다면 이해돼. 근데 나한테 안 물어봐. 왜 지들끼리 판단해. 근데 뭐가 그렇게 이거신님이 안 물어봤잖아요 저한테. 뭘? 뭔가 그냥 수풀님이 말한 게 더 맞다는 전제하에 그냥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오면 저는 너무 화나고 서운하다니까요. 아니 근데 내가 맞으면 안 돼? 아 그리고 그 말도 친구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아니 하여튼 내가 맞으면 안 돼?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말 안 했잖아. 안 했다잖아. 왜 그런 말 한 거예요? 아니 왜 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라기보다 그렇게 말하니 진짜 짜증나고 화났어요. 그때 힘들게 엄청 힘들었고. 근데 귤린 그날은 본인이 고개를 끄덕였잖아요. 나도 뭔가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 생각에서도 친구가 나 때문에 힘들겠다라는 거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뭐 만약에 수플레임이 없어서 만약에 친구가 그 말 했다 이렇게 우기면 그럼 3자 대면이라도 해서 진실을 가릴 거예요? 근데 나는 좀 궁금해.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내 말이 틀렸다는 게 화가 났던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내 친구 관계를 가지고 와서 얘기한 게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친구 얘기를 했던 게 여기서? 그게 왜 화가 나요? 솔직히 그게 너무 힘들다고 표현하는 게 제가 몰랐던 사실은 아니에요. 갈등하고 더 갈등할 때도 힘들고 갈등하고 나서도 힘들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어. 근데 나는 친구가 엄마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는 걸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나한테 엄마보다 네가 더 힘들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그때부터 약간 패닉이었어요. 처음에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냥 엄마가 더 힘들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아듣고 넘어갔는데. 근데 그래서 집단 할 때는 그냥 번쩍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아니 지금 앞뒤 얘기가 안 맞아. 좀 전에는 집단에서 친구 얘기를 했던 게 화가 났다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 말은 내가 친구한테 가장 힘든 존재가 됐던 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꺼내기 힘들었다고요. 화가 나고 그게 뭐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지. 그 내용이 힘든 거야 아니면은 그 얘기를 했던 게 힘든 거예요. 내용이 힘들었어요. 내용이? 표현이 엄마보다 내가 더 힘들다 내가 걔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 표현이 힘들었다고 화가 나요. 걔 친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심이 돼요? 아니라고 하니까 화가 나요. 스쿨링
그렇게 된적이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여기서 만약에 친구가 거짓말 했다면 친구 죽여버리라 했겠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관계 있다고 그래? 함정 어? 그래. 관계가 시중, 있다고 그래? 뭔 말이에요? 뭔 말이냐? 뭔 말인 줄 알아요? 이렇게 되면 관계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하기 싫은 거예요? 나랑 스플링? 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왜 이따위로 해? 이따위가 어떤 건데 똑바로 말 좀 해봐요. 못 알아듣겠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와이프랑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이프가 친구들을 만나고 와. 근데 그럼 종종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야, 와이프가 이런 이런 얘기 하던데 어? 너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요. 보면 내 흉이야. 그럼 내가 가서 와이프한테 자기 내 흉 보고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싸운다겠죠. 싸움만 나는 게 아니에요. 와이프 친구들 못 만나 이제. 아니면 내가 와이프를 못 믿든지. 안고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욕을 안 먹으려 그래요? 욕을 먹는다 안 먹는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문제야? 또 그냥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해 안 돼? 지금 얘가?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용 보고 다니게 놔둬야. 와이프도 어디 가서 속 좀 풀고. 아니 걔가 나 때문에 힘들다고 표현하는 거랑 엄마보다 나 때문에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랑 같냐고요. 그랬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녹음 파일 가져오면 어떻게 할래? 글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친구가 거짓말한 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프링 좀 얘기하는 건 이해돼요? 친구, 와이프 얘기는? 관계가 거기서 끝난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의아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둘 중 하나는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편을 나누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편도 나누고 상대편 행동도 통제하게 되고. 친구한테 엄마보다 더 힘든 문제가 된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귤리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본인이 친구한테 대한 걸 투자라고 했던 거야. 본인한테 큰엄마가 너무 끔찍한 존재였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들은 내 부모보다 힘들어. 뭐라고요? 내 친구들은 부모보다 더 힘들다고. 부모가 더 힘들다. 왠 줄 알아요? 부모 끊어지지 않거든. 부모 맞춰주지 않아도 돼. 근데 친구 관계는 어쩔 수 없어. 눈치 보고 해야 될까? 당연히 더 힘들지. 친구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면. 근데 본인 그걸 되게 끔찍하게 난 당연히 그 친구보다 엄마보다 더 힘들다. 다 해봐야지. 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 본인한테는 그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일지 몰라도 친구한테는 아닐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슬퍼? 어떤 게 슬퍼요? 그냥 진짜 스프링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보다 힘들다. 우리 누나신님이 친구 입장에서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부모보다 친구가 더 힘들 수 있고 눈치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줄리 혼자 남겨지는 느낌이에요? 걔한테는 나보다 어쨌든 엄마가 더 편한 사람이구나. 귤리 마음속에서는 되게 가족 같은 친구였잖아, 제일 가까운. 근데 지금 나는 본인보다 엄마가 당연히 더 가깝지, 힘들어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 난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미워요. 귤리, 결혼해. 본인 결혼해야 돼. 잘 생각해. 왜 결혼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안 가요? 본인이 결혼을 안 하려는 이유는 본인은 아니라고 자꾸 우기지만 본인의 성장 배경에서 본인이 그 이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싫은 거야. 그쵸?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루피님 얘기 들었어? 한번 생각해봐 라고 했던 거는 진짜 비교해서 뭐 서열을 나누라는 게 아니야. 너 진짜 안 힘들면 그거 털고 살아. 그리고 애써서 결혼해서 네 가정 꾸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돼? 그냥 뭐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네 가족이나 마음대로 해라 만들어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니까. 나한테 해줘. 나한테 해줘. 이해돼야 돼. 이해. 뭐가 안 돼? 그게 왜 결혼해야 되느냐. 아니 친밀한 관계를 원하잖아. 1차 때는 관계를. 아, 근데 전 귤님 좀 극복하고 살아봐. 그러니까 사실 결혼하기 어려운 것도 친구처럼 친구한테 하듯이 본인이 다른 사람 인생에서 악역하기 싫은 거 아니야. 공격했어. 목소리는. 결혼하면은 남편이 지금 친구 나보다 훨씬 더 미울 거거든. 미친 듯이 싸우겠지? 여기서 싸우듯이? 아 지금 하나도 이해가 안 가. 아니 저기 그럼 이것만 기억해. 결혼해야 된다. 친구랑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본인 덕분에 어색해졌어요. 잘 됐어. 그리고 화 엄청 많잖아. 요가 하지 마. 그 자꾸만 그거를 표현 안 하려고 하면은 엉뚱한 데서 터져요. 내가 봤을 때는 사람한테고 나한테고 슈플림한테고 나 왜 이래 얘. 아니 와서 물어보면 되지. 근데 화가 많아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캡처해서 다 올리고 사랑님 도망가고. 나한테 새벽 1시에 문자했어. 제정신이야? 고마워. 나한테 안 해서. 나한테 하지 마. 내 진짜 문자 받고 진짜 열받아서 한테 뭐 죽이고 그래. 화가야 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나는 말 그렇게 해라 그 대신에. 화가 나면 표현할 수도 있지 밴드에다가.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은 화가 나서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직업을 바꿔라 이거야. 근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왜 그래도 되게 이상해 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직업이 이상해. 직업이 이상해. 직업이 왜요? 요가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길래 직업이 안 좋아? 아 귤림하고 안 맞아. 계속 지랄하는 직업을 찾아. 에너지를 분출하는 직업. 화 많은 사람 무슨 직업이 좋을까요? 저도 화가 많은 사람. 상담사가 좋아. 화 많은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 내 남자한테 화를 내요 저거는. 그러니까 왜 가게 가세요? 그 다음부터는 칼리면 좋잖아. 네? 상담자가 나보다 더 이상하구나. 나는 괜찮네 이러잖아. 돈 내기 아까워. 진짜 차분한 상담자 만나봐. 우리 어머니 소개시켜. 아 근데 그래. 나보다 너무 세잖아. 내가 더 이상한, 내가 지랄해야 되는데 지가 다 지랄해 버린다는 거야. 생각해. 저도 내 나보다 비이성적이야. 대상당하면서 저는 제가 괴물이라고 했어요. 네, 숲이라고 있으면서 나보다 더 괴물이 있다. 괴물이 나 혼자가 아니야. 그런 건 있어. 되게 나도 지랄해. 저렇게 되게 멀쩡하게 사네. 지가 나보다 할 수 있고 나보고 무섭대. 난 그래서 좋더라고. 같이 무섭자 왜. 난 칼이 무서운데. 내가 잠깐만 나도 있잖아. 나도 강해져야겠어. 강해진 그래. 다음에
가든가 해야지. 아 밀리니까 밀리는 느낌 들어서. 칼리마 하던 얘기 맞아. 아 그리고 또 그래 내가 또 전화가 이거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받은 건데 저거 봐 지가 왕이잖아 이랬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나요 자기가 했던 말? 좀 전에? 어. 아 방금요? 어. 저거 이런 데서 전화 받는 거 봐. 그러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이렇게 칼리. 얘기한 거잖아요. 칼리. 그러니까. 칼리. 잠깐만 그 먼저 얘기했던 건 아는데 여기 지금 먼저 얘기했던 거 다 끝났어요? 하고 싶은 얘기. 나무님이나 수필님이나 균님이나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끊겨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귤님이 여기서 요가하듯이 앉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새벽 1시에 막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문자 아니, 보내고 요가 해봤어요? 요가 해봤냐? 요가 해봤어. 얼마나 해봤어요? 집에서. 아니 왜 그걸 왜 물어? 진짜 안 어? 그러니까 뭔가 뭐 이미지를 생각해. 아 내 담당들이 많이 해. 그래서 내가 다 그만두게 했어. 지랄 맞게 살아. 석연이한테도 전화했다면서요.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힘들어 전화가 왔대. 그래서 나도 아 그래 이번 주 와서 정말 대거리 하겠구나 했는데 뭐 다 한 거잖아. 할 얘기 없잖아. 본인이 오해한 거야. 내 말은. 그치? 그래서 왜 이렇게 화를 해? 이게 아니야. 화가 많지. 다른 일을 해. 지랄 맞게 살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살아. 그래야 과거 털 수 있어. 남편 괴롭히면서. 어. 우린 그만 괴롭히면서. 생각. 아니 근데 결혼해서 그렇게 갈등하고 살면 그 사람한테 원래 온 가족 있잖아요. 도망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서로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결혼해도 헤어지는 거고. 어차피 죽어. 영현이 해결책처럼 얘기를 하니까 완벽한 해결책을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게 그런 거 같지 뭐. 완벽한 해결책을 묻는 거예요? 난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봐. 본인이 과거에 매여있다는 거야. 그럼 차라리 인정을 해. 내가 과거에 매여있다. 나는 불쌍하다. 나는 힘들다. 이렇게 하든지 차라리. 마치 자기는 과거 다 턴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어? 친구랑 이렇게 밀착돼 있고 되게 힘들어하고. 아까 과거가 뭔가 수풀님이랑 무다심님만 아는 과거에 뭐가 매여서 없어졌던 거예요? 안 들었어 루피? 귤님 얘기 안 들었어? 귤님 과거 들었죠. 어 근데 왜 이해가 안 돼? 뭔가 성장 배경에 대해서 들었죠. 결혼해도 뭐 헤어져도 저 괜찮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헤어졌으면 헤어지는 게 뭐 헤어질 수 있어.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게 극복. 결혼해서 이혼하는 게 극복이야. 이혼하고 다시 만나면 그게 극복이야 본인한테는. 이혼하고 안 살아 계속 잘 살아도 극복. 부모님은 본인 두고 도망갔잖아. 그리고 다시 사랑 안 하시잖아.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 뭐 저게 꼭 맞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저 사람들의 생각이 저렇다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 칼리만 결혼하면 안 돼. 왜요? 됐죠? 본인은 결혼하면 진짜 큰일 나. 하지 마. 그건 그냥 무다심 선생님 생각이죠. 그럼 결혼해요. 그것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뭐 결혼하든 말든 제가 지금 결정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의미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생각이지. 근데 이 친구도 슈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남의 말 안 들어. 얼마나 고집센데. 화가 나는 건 남의 말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아니 나를 건드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안 들을 건데. 그래요? 들을 거면 그냥 듣지. 그런 거? 말은 여기가 좀 잘 듣지. 그치? 어두면 잘해. 무슨 생각해? 그 말 쳐내기 위해서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뭐 지금 나랑 뭐 언제 말할 거야? 사람 생리에 대해서?
이렇게 산만해. 아니 뭐 걔 말을 좀 해. 그래서 좀 답답해요 좀. 아니 뭐 저는 딴 사람한테 전화해서 화가 날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요? 요가하고 앉아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요가한다고. 아니 이제 집에 가서 화난다. 여기서 나이브는 여기서 화를 내라고. 아이 씨발 놈들아 이렇게. 해봐. 그럼 요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 최소한. 아니 그건 난 계속 할 거야. 어쨌든 근데 나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전화하고 포스팅하고 다 했으면 좀 털렸을 것 같아. 나 틀렸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런가요? 루틴 맞춰요? 그때 감정이 근데 나도 지금 뭐 이해를 전혀 못해가지고 얘기를 끌고 온건 아니란 말이에요. 스프님이 왜 그런 얘기했고 누가신님이 왜 오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해. 아니 그럼 듣기 싫다고 하던가 왜 자꾸 왜 그렇게 생각하냐를 왜 물어봐요. 이해하는데 듣기 싫은 거잖아. 아니 감정 표현해요. 보면 내가 거기서 보면 했을 때처럼 왜 그런 얘기하냐고. 어? 그러면 안, 그때처럼 그러면 뭐더라 저기 조용히 좀 하라고 보면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여기서 왜 자신감 있게 못해요 보면. 답답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해되면은 이해돼도 화난다고 얘기 좀 해봐요. 감정표현 감정 이해돼도 화날 수 있잖아. 그냥 화가 나잖아요. 이해되니까 화를 못 내는 것 같아갖고 난 그게 더 진짜 짜증이 나는 것 같아. 자꾸 이해되는 말도 있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화를 자꾸 안 내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계속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죠. 화가 난다고 이해되는데 속상하다고 그런 말 들어서 맞는 말 같은데 족 같다고 씨발 진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라고. 그치. 맞는 말은 아니지. 이해가 된다니까. 그리고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해서 족 같다고 얘기하세요. 뭐. 좀 함부로 하자. 내가 직업 바꾸는지 바꾸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면서 뭐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그걸 꼭 알고 얘기해야 돼. 난 여기한테도 제주도 가라고 얘기해. 그래서 계획까지 다 짰어. 아 좀 쳐 웃지 좀 마요. 짜증나니까. 왜 이렇게 심각해? 나한테 심각한 문제 가지고 웃는 게 재수없다고요. 어떤 게 심각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직업? 직업이던 결혼이던. 그게 뭐가 심각해? 직업이 뭐가 중요하다고 본인 인생에서. 직업이 더 중요해? 본인보다? 직업 놓으면 돈 안 벌면 다른 거에서 벌어. 뭐 본인보다 직업이 더 중요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본인 마음이나 챙기는 직업 얻어. 괜히 쓸데없는 화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어디 있는데? 마음 다스린 직업? 웃기고 있네. 그딴 게 어딨어요? 또 나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있기나 해요? 같이 가. 아씨. 너 말도 안 되는 줄 알아. 말도 안 된대. 어떻게 생각해? 말이 안 되진 않지. 말이 안 되진 않는데. 쟤한테는 왔겠지.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하는 거지. 왜 남의 얘기 함부로 얘기해? 어? 본인 얘기했어요. 얘한테 맞다고. 해보라고. 내가 그랬어? 스프림이 그랬잖아요. 내가 평가를 했다 그래. 쟤한테나 맞겠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고민하고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알아? 몰라요. 왜 남의 인상 함부로 평가해? 씨발 나한테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왜 그러냐고. 귤린 함부로 얘기하자는 거야. 좀 편하게 얘기하자는 거야. 근데 본인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럼 너는 왜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죠? 본인도 함부로 얘기했잖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자. 좀 유연하게 생각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직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도 그러잖아. 그렇게 화났으면
와서 해야지. 집단 시작합시다 할 때도 별 얘기 안 하고 사람들 나가니까 얘기하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잤다며. 나도 마음 쓰였거든. 불러보면서 진짜 화났겠구나. 좀 오해한 것 같은데. 근데 본인 하는 일이 막 지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잖아.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직업에서 왜 직장 환경에서 왜 화를 내야 돼요? 왜 지랄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이 족 같은 거랑 일을 해야 하는 거랑 별개잖아요. 뭐가 별개야? 닥쳐요. 아, 지금 이해 안 돼서 그래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내가 내 화를 가지고 내 직장 환경에서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화를 풀어야 돼? 내가 화를 사람들한테 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일은 차분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들도 다 그걸 기대하고 오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본인 감정을 계속 억눌러야 되잖아. 안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일단 몸으로 하는 작업들은 안 그래. 활동 많이 하는 작업들은 안 그렇다고. 저도 그래요. 몸싸요. 아, 지금 나랑 말장난해요? 좀 쳐들어라. 닥치라고, 씨발. 근데 노가다를 하더라도 노가다 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그 감정 싸움이 있고 머리를 왜 몸을 쓰는 게 요가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는 척하는 수 탐도 안 돼. 쫑알쫑알 하지. 쫑알쫑알로 무슨 화장실 갔다 와서 얘기해. 저기서 얘기하는 몸을 쓰는 걸 찾으라고 하면가 너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바로 돌아 떨어지면 그런 피곤한 일을 해보라는 거야. 진짜 어깨가 막 진짜 아프고 막 저리고 아니 나... 근데 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 한 얘기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해. 계속 다른 얘기를 해. 좀 깊이 생각 좀 해봐. 이 얘기 저 얘기 할 생각 하지 좀 말고. 깊이 생각 안 한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 생각이 되게 없어 보여요. 어이없네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뭘 어이가 없어. 지금 얘기가 계속 튀잖아. 아무 말이나 막 하라면서요. 아무 말이나 막 하라면서. 막 해서 나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파랑이가 무슨 생각해요? 무슨 마음이야? 교수님 답답하니까 지금 스플림이나 문단수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막 나 되게 막 참는 것 같아. 감정 막 올라오는데 애써 막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려서. 아까 그 직업 얘기할 때도 나는 지금 당장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인데 돈이 없으면 결국 돈 얘기였고 결혼 말고 돈 얘기였고 직업은 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걱정이 돼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렇게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나 대체 그러면 나 먹어 살 수 있냐고 그런 걸 얘기를 하라고. 그런 마음이면은 뭐 그러지도 않고 계속. 그런 마음이 아니야 빌림은. 무슨 마음인데요? 너무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하면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면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스폴 눈엔 그렇게 보이겠지.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무책임해 보여. 뭐 무책임, 책임져야 할 거. 그럼 책임감 있게 살아. 나한테 무책임. 왜 무책임하다 새벽 1시에 문자를 보내. 남의 인생에. 가정 있는 사람한테 제정신이야? 막 뺏는 거죠 지금. 뭐 지금 이만? 진짜 남의 인생을 진짜 빌린. 걔 조수로 보는구나 너. 진짜 이 말 막 뺏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한다고 막말하는 거 같아요. 새벽 1시에 문자 보낸 거. 아 근데 그래 뭐 내가 그 시간에 아니, 전화한 거 아니라 문자 보낸 거잖아. 그냥 안 보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한 거 와이프랑 누워있는데 문자가 띠링띠링 울리는데 남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남의 인생 하나도 안 중요하고 니만 힘들지. 남 좀 생각하고 살아. 그 시간에 내가 메신저로 연락해서 화났을 것 같아요.
그 생각도 못했어요. 지랄하지 마. 사과하는 척 하지 말고 생각 좀 해. 생각 좀 하고 살아.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남 생각 좀 하고 살아. 제정신이야. 형님 나 지금 줄리는 거 불편해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듣고 있어. 그래서 멍 때리는 거 같아. 화를 내어 좀. 씨발 좀 그만 얘기하라고 개새끼야. 내가 보기엔 스플림이 나한테 화내는 맥락이 난 이해가 안 가요. 아유 씨발 뭐 하고 있냐고 지금. 그럼 저 사람이 지금 너한테 화내고 있어. 씨발 욕하면서 욕은 안 해도 너 혼자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 짜증나게. 나쁜 사람이 버리기 싫니? 좋은 사람이고 싶어? 멈추게 하라고 씨발 좀. 최소 네 감정이 얼마나 더러워서 얘기해야지 멈출 거 아니야. 네 마음 보여서. 몰라 아니 뭔데 본인 감정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말 족같이 하지 마요. 모르면 깊이 있게 생각 좀 해. 뭐 지적하려고 나한테 말 걸어요? 정말 말싸움 하자는 거야?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내가 마. 새벽 1시에 연락한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 마음 얘기했잖아. 씨발 개무시하고. 근데 뭐 말을 쳐들으라고? 저 알아듣게 좀 얘기 좀 해줘요. 못 알아듣겠으니까. 들으려고 해. 네가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그래.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남의 말을. 남의 인생을 존나 쉽게 생각하고 남이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진짜로. 지금 맥락이 다 이 맥락이야. 좀 돌려봐 영상 좀. 머리 나쁘면 근데 뭐 새벽 1시에 메신저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뭐 남의 인생을 조수러워하라고. 부인 장관님이랑 같이 있을 때잖아. 새벽 1시에 누웠는데 이상한 여자한테서 문자 왔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 뭐 상담하는 거 알고 내담자라고 그럼 설명하겠지. 그럼 이해가 되겠니 너 같으면? 대표님 돼요. 병신이야. 그냥 시비 걸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니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해서. 뭐 무슨 나중에 병원 개원하면 내가 환자들한테 알려줄게. 새벽 1시에 선생님한테 문자 받아도 된다. 됐지? 그렇게 됐어요. 와도 돼. 안 보면 되지. 알았어. 그럼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애기들 끼어든 건 짜증나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따로 하세요. 물론 설득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갈등도 안 돼. 그렇게 말하면 개소리야. 마음 있어서 하고 있구만. 말하는 거 이해가. 그 정도는 그냥 내담 미쳐도 그런다 이런 얘기. 자기가 한 시에 남의 감정에 판단질이야 짜증나게. 자기가 한 시에 보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귤린 지금 더 얘기하고 싶어요? 할 말이 없어져요. 알겠어. 사랑이 얘기할까요? 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둘은 왜 그렇게 갑자기 뭐 블로그 댓글? 그러니까 본인 블로그로 귤링이 열받은 거예요? 뭐 그러겠죠. 뭐 어떤 글에 열받았어? 사랑님이 저한테 서운한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나한테 서운하다고 표현을 안 하고 진짜 지난 회기에도 친구 얘기 듣고 되게 엄청 힘들어했는데 그거 뻔히 봐놓고 비난하는 걸 써놔서 엄청 화났어요. 근데 나는 그 얘기는 갈등하고 사랑님이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댓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만 안 두겠다, 뭐 조져버리겠다, 뭐 나한테 다음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뺀저러 가서 얘기하겠다고 무슨 욕을 더하려고 저러나. 그래서 봤는데 제 눈에는 사람님이 갑자기 맥락을 확 바꾸고 내가 무슨 쌍방으로 싸웠는데 마치 일방적으로 쳐나섰다는 식으로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해서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차라리 내가 무슨 얘기를 해서 존나 열받았고 진짜 너무한다고 얘기하고 그럼 이해가 가겠는데 뭐 댓글도 내가 뭐 실시간으로 엄청 이런 것도 아니고 저녁 시간은 2시간 있다가 나도 왔는데 계속 괴롭힌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놓고서 밴드를 나가버리니까 진짜 멈췄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봐요. 뭐 어떤 게 궁금해? 그걸 사장님 좀 이따가 질문을 해요. 좀 의도적으로 싸우다가 계속 싸우면 되는데 일부러 나 연맥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밴드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서. 그리고 그래서 나는 내가 대체 뭘 놓치고 있나 같이 얘기해보자고 캡처해서 올렸는데 근데 그거 보고 편집을 해서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대체 뭘 편집했다는 거 있는 거 그대로 다 올렸는데? 그걸 수정했다면서요? 뭘 수정해요? 재준님이 알려줬는데 내가 편집. 아니 사랑님 자꾸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귤님 질문이 뭐야? 네 질문이 뭐예요? 편집을 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건 정말 궁금해요. 내가 뭘 편집했다는 거냐. 그리고 왜 그래요? 지금 되게 중요하지 않은 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죠. 맞아. 그 얘기가 안 돼요 지금. 아니 나 이제 알겠네. 귤님이 진짜 머리가 나쁘구나. 나빠요. 그 진짜 맥락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자고 꺼냈지. 아니 글을 그렇게 올린 게 같이 얘기해보자고 이렇게 올린 거라고? 나는 내가 머리가 나쁘고 놓치는 게 많으니까 같이 얘기하자고. 너의 맥락 파악을 위해서 상대방 얼굴에 똥칠을 해도 되는구나. 사랑이 말 그따위로 하지 마. 나 무슨 그렇게 똥... 느꼈거든요. 그래 똥칠이라고 하면 뭐가 똥칠인데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밴드를 나갈 때. 아니 잠깐만요. 귤님이 질문을 먼저 했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답하고 싶거든요. 질문 먼저 해줄게요. 정확하게 묻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뭐 편집을 한 게 있으면 뭘 편집했냐. 아니 왜 밴드를 왜 나갈 정도로 그렇게 같이 갈등하자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가요? 같이 갈등하자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귤님 생각인 것 같고 버틸 수 없는데 내가 내 온몸 만신창이 돼가면서 버틴다는 건 그게 진짜 갈등일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귤님이 본인의 갈등을 위해서 내가 무조건 남아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나는 되게 좀 어이가 없고 되게 슬프네. 어이가 없어요. 같이 갈등을 하면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아프고 힘든데 도망갈 수도 있고 뭐 아니 사랑이야. 아니 잠깐만 귤님이 궁금해하는 게 그게 아니야. 뭐예요? 아니 귤님은 그때 나갔을 때 무슨 마음이나 무슨 생각인지가 궁금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물어봐. 아, 사랑님 엉뚱하게 아, 마지막에 네. 했던 말에 지금 대답하고 있잖아. 다시 물어봐 줄래요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밴드를? 무섭고 힘들어서요. 무섭고 힘들어서?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힘든 건 이해가 가요. 근데 내가 무섭다고 표현하는 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안 믿긴다는 거죠? 응, 안 믿겨요. 새벽 1시에 문자 보내는 거 무서워. 뭐 내가 새벽 1시에 사람들한테 문자했어요. 나 저녁 오후 시간에 밴드에 귤님이 글 올렸던 시점에 하람이랑 있었거든요. 나 2주에 한 번씩 아이 만나는 거 알죠? 나한테 되게 귀한 시간이에요. 몰랐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답을 나도 하고 싶긴 했는데 요즘 내가 바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빨리 나도 대답도 하고 싶었지만 내 개인 생활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말하고 싶은데 참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이랑 있으니까. 뭐 아이 가고 나서였을까?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밴드에 아마 글을
아이랑 있었을 때 그랬을까?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귤림만 귤림에 대한 내용만 쓴 글은 아니었어요. 그쵸? 기억하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네, 근데 다시 보시면 다시 뭐 캡처, 아까 그러니까 캡처 하셨으니까 아니 다시 안 보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 글이면 사람이... 귤림에 대한 글만 있었던 건 전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아주 짧은 구간이었거든요. 귤림에 대한 얘기는 일단 사람님이 사람이랑 있어서 그 와중에 그거 봐서 되게 힘들었다는 건 지금 들어서 알게 됐고 네.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난 그걸 몰랐으니까. 내가 밴드에도 그 글을 쓰지 않았나요? 안 썼나요? 이렇게.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사람이랑 어떻게 몰랐대잖아. 그리고 그걸 왜 챙겨주길 바라요 상대방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본인은 그럼 귤림이 상황 보면서 할 얘기해요? 상대방에서 챙겨가면서? 마음 어떤지? 아니 바람이 무슨 얘기야. 여기서 물어봤잖아. 물어봐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나는 근데 파랑님이 얘기한 건 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파랑이랑 있어서 내 글을 보고 힘들었다는 건 진짜 이해가 되는데 항상 좀 내가 느끼는 파랑님은 남한테는 그렇게 좀 욕도 하고 편하게 다 표현하면서 앞뒤 안 가리고 표현하는데 자기한테는 뭔가 가려주길 바라고 말을 안 한 것까지 챙겨주길 바라니까 조금 그런... 아니 내가 그러면 지금 파랑님 말이나 귤림 말처럼 내 상황을 다 말해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귤림이나 파랑님도 자기 상황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때. 아, 사랑님도 자꾸 말싸움하려고 하지 말고. 아, 나 지금 알겠어요. 되게 답답해요. 서운하고. 서로 입장 똑같은데 자꾸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되게 속상해요. 좋네요. 일단 내 얘기는 일단 뭐 나는 진짜 몰랐고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긴 해요 진짜. 귤림이 저번 주에 완전 힘들었어. 나 이번 주 내내 진짜 엄청 힘들었어. 잠도 계속 못 자고 돌아가. 귤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는 모르겠는데. 근데 나도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나는 병원에 가서 갑자기 회사에서 발열이다가 하림 좀 조용히 해줄래요? 미안해. 아니 나 진짜 뭐 불행자랑하고 이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하고 싶어. 내가 지금 좀 나도 알고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날 싸우기만 하자는 거예요? 아 사랑이 무슨 얘기라는 거야 지금? 사장님 나 좀 아니 귤림만 힘들었다고 하니까 사실 나 너무 힘들었잖아. 본인도 힘든 거 얘기했잖아. 먼저 얘기했잖아요. 뭐가? 지금 불행자랑 귤림이 얘기해서 본인도 그날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람이랑 있어서. 네. 근데 뭐? 자기는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병원까지 갈 정도였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귤림도 힘들었다고. 이해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귤림이 사랑이 그런지 몰랐다고 힘들었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행자랑 하냐고 하는 거예요, 활림이. 내가 다 이해받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 내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내가 갑자기 뭐 발열나서 회사 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한 거를 말을 내가 못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귤림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거기다 말을 붙였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말을 꺼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병원까지 갔다 이랬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서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또 본인이 내가 더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이어가잖아요. 그냥 힘든 거 얘기해. 저 사람이 힘들든지 말든지 본인도 왜 저 사람이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또 가져가냐고요. 사랑이 자기가 힘든 건 충분히 이해받고 있는 느낌 들지 않은데요 귤림한테.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물어봐야죠. 아 근데 물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도 마저 하고 싶었던 게 사랑님이랑 갈등을 하고 끝까지 쌍욕을 하고 싸웠으면 괜찮겠는데 사랑님이 밴드 와서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지금 좀 무섭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나 좀 이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친구가 나한테 강압적이라고 느끼는 것도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사랑님한테도 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좀 나는 사람님한테 신뢰가 좀 안 가요. 갈등을 하고 같이 뭔가 끝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서 나가버리잖아. 그래서 더 이상 사람님이랑 뭐 아예 안 보겠다고 이런 거. 아 여기 왔잖아요 사람이. 나는 그렇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왔잖아요. 왔는데 그때 감정이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도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지금도 나는 사랑님이 저렇게 얘기하고 또 언제 이렇게 돌변해서 관계를 안 하겠다고 하고 뭐 지금도 그렇게 지금 이 여기서 모습도 지금 관계하려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도 느꼈던 거는 블로그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댓글로는 막 서로 난 똑같이 이렇게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다가 밴드는 갑자기 정말 갑자기 태세전환 해가지고 아 이런 일인데 좀 되게 막 좀 뭐 공적인 자리에서 일부러 그렇게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습이 난 되게 좀 무섭고 소름 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되게. 그러면서 정작 글은 막 그런 모습 너무 무섭고 소름 돋고 얘기하기 싫다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을 거고 더 얘기하는 건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 자기 기분 나쁠 때는 댓글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 도저히 하기 싫으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끊는다고 난 그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지금 귤님이나 그게 너무 이해가 되고 집단에서도 지금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모습도 사장님이 하고 싫다는 거야. 근데 나는 뭐냐면은 우리 사장님이 여기 나온 게 중요하다 이거지. 그 글로 백날 써봐야 그거 글로 해가지고 이게 되냐고.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려고 이게 온 거 아니냐고. 이게 나왔는데 근데 지금 귤님이 보면 신뢰가 안 가고 막 이래버리니까 난 그게 난 더 나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온 게 중요한 거거든. 나온 게 지금 마음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나는 그게 좀 여기 왔다는 거 사실 많은 누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게 잘 안 와닿아요. 나는 좀 그래요. 근데 내가 나눴을 때 무슨 얘기 했었어? 이발증이 좀 기대된다. 막 둘이 막 질문해라 대답해라 하면서 이제 하다 내가 나갔거든.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저 얘기해야 돼요? 아 네 궁금해서 그래. 그렇죠. 아 얘기를 하도 안 해서 잘 듣고 있었어. 아까 나 지금 좋은 사람 됐어. 아 그래? 나한테 화났어? 걱정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나 옆에 있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걸었는데 궁금해서 집중 못했어. 무슨 얘기 했어? 그 사랑님이랑 귤님이랑 계속 힘든 거 이제 얘기하고 서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힘들다 자기 서로 그 배틀 될 뻔했어. 서로 힘들다? 부른데도. 서로 네가 힘들다? 네가 무섭다? 내가 보기엔 둘 다 무서워. 그럼 불행자랑 하고 싶지가 않았다고. 어? 불행자랑 하고 싶지가 않았다고. 뭐랑? 불행자랑 하고 싶지가 않았다고. 불행자? 불행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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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불행하다. 내가 더 불행하다. 아니 지금 무섭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불행 얘기한 거야? 불행. 무슨 불행을? 아니 서로 힘들었다. 내가 더 힘들었다. 내가 더 힘들었다. 너, 아니 그 상황 네가 더 무섭다 이 얘기가 아니야. 그때 그 싸웠을 때 자기 그 상황이 뭐 사랑님은 병원 갔다 왔다 힘들었다 힘들었다 한숨도 못 잤다 한숨도 못 잤다 아니 귤님 자기 블로그잖아. 자기가 그걸 어떻게 쓰던지 말든지 그게 잘 안 참아져요? 그러니까 이거 묻는 거야. 집단 지난주 집단에서도 영상 보고 열받았잖아. 그게 잘 안 참아져? 그래서 와서 좀 물어봐야겠다. 그게 바로 그냥 꼭지가 확 돌아요. 아,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응? 그냥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걸 그냥 좀 아니 평소 같았으면 누구나 넘어가 감정이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인 뭐 상황이라서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다 가요. 루다시님도 왜 그렇게 얘기했고 스프림도 왜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내 말은 집단이기 때문에 혼자 한시에 톡 받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내 말은 사랑님한테도 그렇고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그냥 확 다 내지르는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거야 궁금해서. 그게 잘 안 참아져요? 나는 좀 일주일 동안 기다렸으면 좋겠어. 블로그에다가 본인 욕을 해놨어 만약에. 어? 그러면 어? 왜 이러지? 아 진짜 짜증나네. 다음 주 물어봐야겠다.
와가지고 사장님 그걸 뭐예요? 왜 나한테 나하고 어떤 마음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 할 수 있어요? 네. 어 그렇게 해봐. 어 나한테 열받고 이렇게 열받아도 여기저기 전화하고 힘들다고 그러는 게 나는 집단이어서 안전하게 느껴서 그런다고 사실 느껴지진 않거든. 근데 만약에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해봐요. 그래서 여기 와서 화를 내. 파랑님이 아까 본인이 화내고 저기서만 욕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사장님 사실은 나는 사실 글 잘 안 봤어요. 근데 사랑의 글 표현이 사실은 되게 세. 그걸 본인이 알아야 돼. 그래서 해시태그 단 거 칼린도 캡처해서 올렸어. 무섭다고. 그쵸? 거기 태그가 집단 상담, 서열 정리, 귀를 물어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본인이 되게 위협적이었잖아요. 되게 위협적이에요. 어.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 근데 사랑이 그걸 알아야 돼. 그 아무 상관. 그러니까 사랑이. 아휴 진짜. 본인은 스스로 연약하다 생각하지만 본인의 표현은 되게 세고요. 네. 교린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힘들다고 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야. 캡처해서 올리는 거? 이건 누구라도 가만히 못 있어. 왜 우리들이 싸웠던 얘기를 먼저 까는 거잖아. 옛날에 다른 집단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완전히 다 깨졌어. 근데 본인은 그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르잖아요. 같이 얘기해보자고. 그래서 진짜 너무 나이브한 것 같아. 그런 거는 화난다고 톡 보내고 새벽 1시에 몇인지 몰랐다고 그러고 그러지 마. 그래서 둘 다 서로 약한데 서로 계속 표현을 강하게 하니까 상대방들은 서로 피해자인 거야. 서로 무섭대. 아, 제발 무서운 척 하자. 그래 무서운 척 해. 그래 나 무서워서 아까 화장실 가서 설사했어. 내가 무섭고 긴장되면 설사해. 왜 안 먹었어? 그럼 조금 일치시켜. 사랑님도 그걸 네가 그만큼 무섭다고. 난 그렇게 무섭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무서운 거야. 존나 무서워 씨발.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난 네가 무섭다고 이 신발려나 이런 거 같아. 진짜 무서워. 난 사랑님 대학에 12번 12번 12번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느껴져. 나도 어떻게 말하면 무서우면 가만히 있어.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상대편이 말 시키면은 아 나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해. 리츠님 가만히 있어. 어디 들었어? 아 방구. 근데 글은 오해가 많아요. 문자도 오해가 많아. 그래서 와서 얘기하자. 뭐 더 하실 얘기들 있으세요? 저한테는 어떠세요, 사랑님? 저는 일방적으로 얘기했는데 사랑님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니, 무서워, 나 칼림이 반박하려고 해요? 한마디에만 바로 탁 나올 것 같아. 조용히 하고 들을 거 얘기해주세요. 그래, 하고 싶은 말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들어줄 거냐? 네, 무슨 아니 근데 좀 전에 욕했잖아요, 혼잣말로. 네. 그러니까 뭐라고 욕해서 나 못 들었는데 본인 알려고 하지 마. 저는 그냥 좀 단어가 싫어서 욕한 거예요. 아 이거를 제재가 보고 말했구나. 이렇게. 제재가 저 아 알겠어 알겠어 안 말할게. 그 일부러 웃었어요. 그 제재가 쓴 거 보고. 아 방금 오늘? 왜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얘기해 보라고 해. 무슨 얘기야? 나보다 몰라. 왜 욕한 게 왜요? 아니 궁금해서 뭐 때문에 욕한 거야? 아 방구라는 단어가 구역질라서 욕했어요 그냥. 그래서 뭐 모르겠어. 내 마음은 팔림이한테 뭐 어떤 대단한 마음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나 어떤 거에서 건드려지나 봐요.
내가 의도를 한 게 솔직히 별로 없어서. 나 별 마음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아기가 있거나 친해지고 싶거나? 네, 지금 그래요. 마음 어때요? 편해요? 괜찮아요? 클립? 좋아요? 오히려 좀? 많이 즐기고? 저는 근데 좀 믿음이 좀 또 저는 조금 거리를 좀 두고 지내고 싶어요, 당분간. 아까 그래서 마음이 없다는 거야?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좋냐고요? 괜찮아요?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대요. 아, 다행이다. 그래요, 네. 본인이 원하는 저는... 거잖아. 예? 네? 좀 거리 두자는 거. 네. 원하는 거. 그건 좋은 거잖아. 아, 다행이다, 안심이다, 그렇게. 예,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괜찮아요. 네. 그림, 사랑님, 넘어와도 돼요? 네. 아, 처음에 무슨 마음으로 댓글을 달았냐면 뭔가 사람님을 공격하고 싶다기보다 서운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댓글을 달고 했는데 사람님이 뭐 지금 와서 사람이랑 같이 있었고 힘들었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 진짜 그때 상황이었으면 밴드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근데 화날 때 그런 게 잘 안 보여. 화날 때요? 어.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해주면 들려요. 근데 말을 안 해주고 사라져버리면 혼자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길림이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게 있어요. 본인이 정말 오랫동안 계속 큰 엄마네 집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또 혼자 살잖아요. 그래서 잘 그 상대방들이 어떨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만큼 에너지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고 계속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뭐 직업은 뭐 나중에 하고 결혼은 이해는 되죠? 짜증나요. 아니 짜증은 나중에 되고 이해는 해야 돼. 그건 정말 에너지가 많대. 그 에너지가 엄청 많아 보여. 그러니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남편 남편 남편한테 써줘 제발. 남편 걱정하지 마. 남편 걱정하지 마. 남편도 에너지 사람들 그래. 에너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랑이 넘어와도 돼요? 더 할 일이 없어요? 제 얘기 조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지 이 얘기는? 아니 관련이 되잖아요. 스플림한테 힘들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정말 니쨔님이 아까 알아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보고 뭐 믿을 수 없다, 신뢰가 안 간다 자꾸 이런 표현 하는데 누굴 믿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거고 막 그런 마음이 지금 들어요. 후드려 깔고 다 까놓고 이제 와서 아, 미안하다 이해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한테 느껴져서 나 오히려 내가 귤이 더 믿음이 아까고 좀 더 상처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막 안 좋아요. 내 상처는 서로 주고받은 건 알죠? 그쵸. 사람이 이거 기억해야 돼. 본인 글 되게 불편할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댓글 안 달았잖아. 이거 기억해. 본인의 마음과 전달이 너무 괴리가 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싫으면 사람님이 그걸 일치시키려고 해봐요. 되게 공격적인 부분도 많고 되게 확 들어와.
그러니까 저는 사람님한테 한번 해시태그 달지 말아라고 했던 이유가 마음을 잘 표현했다가 해시태그 달 때는 아까 처럼 막 서열정리 뭐 길을 물어보겠다 완전히 맥락이 다르고 공격적이고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너무 해시태그에 탁탁탁 하니까 너무 사람이 오해받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것들이 블로그에도 계속 올라와서 나도 보지만 귤님하고 갈등할 때 난 그게 계속 좀 불편했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해시태그를 또 달는 거예요 어둠이랑 똑같아 점핑한 거야 그거는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점핑해서 그냥 해시태그만 달아서 그런 거야 그런 마음도 표현하고 싶어 표현하고 싶어 그 귤을 물어라는 어떤 클래식에서 뭐 그 결투하는 장면이 있어 아무튼 그거를 그냥 잠깐 쓴 거지 여기서 귀를 진짜 물러라 그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아니 뭐 설마 여기서는 진짜 누가 귀를 물러라 플리스파레즈도 아니고 사랑님의 표현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귀를 물어라 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너무 오해를 계속 키우는 것 같아서 사랑님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구나 칼님, 귤님, 여기서 느낀 거 내가 얘기한 거 이걸 염두에 두고 하라고 마치 그냥 본인은 매우 순수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위해서 상처받았다 이거 너무 반복되잖아 사람님한테 본인은 항상 순수해 사람들이 늘 자기를 공격하고 그러지 않아 본인도 순수하다면 사람들도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보지 마, 보기 싫으면. 그리고 밴드 보기 싫으면 보지 마. 왜 나가 또? 보는 게 너무 괴로워. 아니, 알람을 꺼! 왜 그걸 자기에게 서로 보면서 뭐 서로 열받고. 그래, 나는 안 읽었어, 나도. 올라오는데. 뭐, 싸웠겠지, 뭐. 봐요. 뭐 또. 다시 들어. 개싸움 시작됐구만. 뭐 한두 번이 아니야. 아니, 얘기하니까 좋네. 어. 내가 임마게 저렇게 용기 쳐줘서 용기가 났던 거지 그렇단 말해. 그렇기도 하고 투입. 아 사람이 되게 마음을 많이 쓰네. 네. 사람이. 나 참 마음이 많이 쓰네. 그래. 하여튼 근데 하여튼 얘기해서. 방금 전 태준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 정말 저도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둠이 이렇게 말해줘서 진짜 복전해서 말해줘.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귤님이 많이 저한테 서운해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귤님이 좀 이해 갈등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느끼게. 근데 제가 계속 숯불님 편 들고. 아니 숯불이 거짓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좀 뒀으면 좋겠다라고도 말하고 사랑님도 편 드니까 귤님이 되게 서운했는데 저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귤님한테 좀 신경 쓰였어요 내가 되게 나를 좀 답답해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좀 걱정도 되고 아 이렇게 귤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귤님의 표현들이 뭐 너랑 연락하기 묻는 거야? 어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물어 제 마음을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묻는 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귤님이 그때 관계를 끊고 싶은지? 뭐 아니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듣고 싶어요 그때? 막 연락하지만 힘들어 이렇게 해서 끊어냈었잖아요 일요일에 그 템플시티에 가가지고 전화 저희를 통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친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스플릿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스플릿 그럴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좀 엄청 서운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편들어달라는 거지 따지는 거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내 생각은 그래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되니까 난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둠님이 제 눈치를 보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숯불 편을 들다가
지금도 눈치 못. 사람들 들려다 갑자기 귤 눈치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 너랑 대화하기 싫어 이러니까 그 통화 중에 아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들어봐 말 아 그냥 그만해 이러고 끊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랑님이랑 싸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아무 말도 없이 댓글에 떨렁 야 진짜 나한테 무섭다고 그러고 이런 내리라고 그러고 또 엄청 사실 그때 엄청 되게 엄청 서운하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귤님한테 제가 불편함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계속 공감받길 원하는데 난 공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게 나는 계속 스트레스였던 거 같아. 아니 뭔가 아 귤님 마음이 뭐 그렇구나 뭐 이렇게 공감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데 난 이거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난 그게 좀 스트레스였던 거 같아. 아니 우리 이 얘기 뭘 얘기하다가 질문해봐. 그래서 질문한 거 아니야? 그럼 답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어디로 갔어? 공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갈등 모든 눈치 보고 있는 입장인데 말 잘하면 아 이런 오르면 오버랩팅 막 아니 그래서 정확히 물어봐요. 나랑 이렇게 끊고 싶는 거 그게 걱정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걱정됐어요. 그게 묶고 싶어 봐 정확히 나랑 서운해서 나랑 관계를 끊고 싶어 한 거지 그런 마음. 아니 어둠님 마음은 어떤 건데요? 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고 싶고 하고 싶고 저기서 끊지는 않을 거라고. 끊지 않고 끝났네. 끝났네. 왜 딱 나는 이렇게 눈치 보는 게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 차라리 나한테 아 좀 불편해도 돼. 우리 어둠은 되게 무서워해. 조용히 해요. 아 스프란데 끝났네. 그러니까 난 이게 왜 눈치를 보냐면 솔직히 얘기를 하다가 딱 이해도 안 되고 딱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공감이 안 되고 하여튼 막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되게 불편해하는 게 있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불편해.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어서 변명을 하게 되는데 계속 그게 눈치 보고 의기소침해 보이고 자신감 없어 보이고 막 이렇게 나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을 좀 얘기해봐, 어둠님. 그 눈치 보게 되는 그 마음. 제가 딱 공감, 그러니까 막 감정이 안 올라와서 안 올라와서 뭐가 무서운데? 뭐가 무섭냐면 듣고 싶은 말을 못 해준 거? 그것도 그것도 크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버려질까봐. 아닌가? 그래서 제가 슈프님한테 그랬지만 나한테 완전히 실망을 하고 나 완전히 관계 끊어지고 그럼 나는 관계 끊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상태가 될까? 무력한 상태. 완전 개무력한 상태. 난 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슈프님한테도 그래서 내가 되게 개인 상담 받. 지만 끝났을 때 난 슈퍼님한테 어떤 연락도 안 하고 슈퍼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난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다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나한테 늘 있어요. 말이 안 나오니까 감정도 잘 안 올라오고 그 말도 좀 이해가 가기는 해요. 싫다. 근데 눈치 좀 봐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어려운 거야. 여기도 관계 끊어질까 봐 무서운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야. 그럼 공감해주도 안 봐. 못 한다. 공감이 안 되는 거야. 하고 싶다고. 안 되는 거야. 자꾸 자책하게 되는 거지. 반복되는 거야. 반복.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어떡하라고. 아니야. 그래서 물어봤잖아. 자기를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아까 유다신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불편해도 좀 견디라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듣고 막 상냥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리라는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왜냐면은 다른 사람 편 뜨는데 기분 좋게. 아 그렇지. 아니 그래서 화내도 그래도 나 너랑 관계 끊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전화만 끊자. 메시지를 분명히 주면 되지. 관계. 그 그때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나는. 관계 끊는 건 아니야. 전화만 끊자. 그렇지. 끝나고 이제 나는 이제 연락하기 힘들. 정말 연락하기 힘들다. 아 그랬겠네. 얘기해줘서 좋아요. 근데 그런다. 어때요? 얘기하니까 좀 안정적인 것 같아.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도 생긴 것 같아. 좋아요. 더
대놓고 편을 들면 차라리 스플릿 아니 어둠님한테 욕을 할 수 있는데 애매할 때 이탄이 그럼 여기는 진짜 무섭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아 본인 스타일대로 갈등하려고 하지마 자꾸 나도 그래도 말이 여기는 그냥 박지철로 하는 거 아니야 여기보다 더 자기보다 안 돼 자기보다 더 싫어 이게 망해 마무리를 합시다 네, 제가 마무리할게요 글림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선은 스프라고 개인 상담해서 배웠다고 해야 되나 느꼈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의도한 거하고 다르게 글이나 이런 게 되게 공격적이라는 말을 지금 해줬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라는 걸 스프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귤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하자 이러더라고요 스프리 근데 솔직히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별로 미안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내 입장에서는 귤이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나도 칼같이 말을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내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뭐 나 때문에 뭐 상처를 받았든 화가 났든 그거는 미안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 하는데 나로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을 한 거라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귤님한테 지금 힘든 게 뭘까를 계속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느낌을 내가 받아요. 이렇게 하면 눈치 보지 마라. 이렇게 하면 화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말 막 하지 마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어렵고 혼란스럽고 피곤하다는 느낌을 내가 받아요. 그래서 약간 나는 이런 느낌 받으면 흥미를 좀 관심이나 애정이 내가 떨어지더라고 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좀 한 가지만 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내가 바라는 거 근데 사람한테 눈치 없이는 안 했어요 그만해 그렇게 느껴지는 거잖아 너는 이 노래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느껴지는 아니 좀 눈치 보지 말라고 알았어 그만해 저번에 하긴 했어요 어쨌든 네 하긴 했어요 저번 거 돌려보고 또 이거 댓글 여기 또 왜 여기서 댓글을 써서 달라 그래 지금 이거 내 시간이잖아 알겠어 내 시간이잖아 네 좀 귤님 잠깐 참고 드릴게요 네. 솔직히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뭐 다른 일들이 다 겹쳐서 힘들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힘든 적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너무 솔직히 이제 내 개인 상담자라고 생각하니까 용기 내서 연락했지만 정말 연락을 안 해요. 남자친구한테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스프한테는 제재가 용기를 많이 주긴 했어요. 연락을 하라고 그래도. 그래도 스프이 있어서 이 시간을 좀 버틴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을 거예요. 아니면 집단을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럴 만큼은 힘들었어요. 왜냐면 집단이 나한테는 진짜 지금은 이제 제2의 가족이 됐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그리고 수풀이 나한테 5년만 상담하자 이런 말도 나한테 그게 나쁘게 안 들려요. 5년은 내 곁에 있어줄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난 2년인데. 이해받고 싶어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진 그릇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내야 돼서 많이 힘드니까 솔직히
그거 하나만이라도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귤림에 대해서. 그리고 칼림에 대해서는 자꾸 저한테 뭐 좀 오해를 없잖아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칼림이 저한테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칼림한테 막 대단히 관심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좀 더 관심이 생기는 마음이 드는 것도 참 웃기는 얘기. 고마워요. 이 자리에 내가 온 거라 온 거가 정말 큰 의미거든요. 그걸 너무 알아주세요. 파랑한테는 되게 양가 감정인 것 같아요. 이게 내 마음도 잘 읽어주고. 또 귤림 마음도 잘 읽어주고 상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네. 당근 왔잖아요. 왔는데 오늘도 안 왔다고 나랑도 갈등 했었는데 계속 얘기 같이 해요. 루다시님 좋으면서도 짜증나요. 솔직히 나한테 너무 냉정하게 구는 것도 같고 평가절하하는 느낌도 많이 받아요. 짧게 좀 해요. 너무 길어. 이런 식인 것도 짜증나요. 짧게 좀. 알았어. 다음 주에 싫어요. 다음 주에 까먹을 것 같아.
진짜 그때는 좀 무서웠는데 편 들어주고 하고 나니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엄청 힘이 됐고 파라님이랑 칼림 때문에 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루피님도 스프님 얘기하는데 다 못 알아듣겠고 누다시님 얘기도 안 하고 이러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얘기 전에는 막 대부분 이상한 사람이라고 너만 지금 엄청 많아 있었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듣다 엄청 뭔가 위안이 받았어요. 스플님이 얘기한 거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깊게 좀 생각해보라고. 내가 저는 좀 대화가 길어지거나 이러면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지나간 얘기를 잘 기억을 못하고. 스플님이 욕하면서 이러는 게 진짜 짜증나고 듣기 싫고 이런 마음이 많이 올라와서 머리가 좀 멍해졌었는데 감정 가라는 생각 하니까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새벽 1시에 내가 한 줄 몰랐다는 거 얘기 듣고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안 보고 되게 강압적으로 보였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중간중간 혈관이 이런 게 사실 다 알아듣겠진 않아요. 안 알아듣는 것도 많고 진짜 그 말 맞는 것 같아.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으려고 하고 나 건드리니까 화내. 근데 그래도 계속 설명해주고 여태까지 관계는 여태까지는 내가 뭐 잘못하면 약간 엄청 진짜 매정당하는 분이 그러니까 집 생각하면 하는 그런 기억밖에 안 떠올려. 실수하면 사실 여기 오는 것도 무서워. 설명해주고 편 들어주고 하니까 내가 너무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어중님이 사실 삐져있는 마음이 더 컸어요. 왜 내 편 안 들어주지? 설명하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듣지도 않고 사람은 편드니까 서운한 마음이 되게 컸는데 그게 부러웠다 많이 공감도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나한테는 좀 더 그냥 편 들고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그러다 걱정되면 다시 물어보고 그리고 사랑님이 안 와닿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해가요. 그렇게 행동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에요. 좀 사랑님이 싫어요. 저는 좀 앞뒤가 다르게 느껴져서 저는 싫어요. 막 근데 그거 막 맞춰주고 좋은 척하는 거 관계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님이 이런 거 질문하는 것도 그러니까 연락해줄 때 질문하는 것도 해본 적 없고 뭔가 그냥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좀 망설여지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용기 내서 나한테 연락해줘서 진짜 좋아요.
옆에 파석에서 그럼 나한테 멋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좋고 가깝게 느껴지고 이상입니다. 저에게 그 축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진행돼서 한 달 동안 빠질 것 같아요. 네, 주말에 축제가 불려있어서 그래서 저는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대상에 빠져서 좀 아쉽고 이때 계속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계속 강박이 생겼었는데 집중해야 되는 강박이 생겼었는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계속 이해가 안 되고 기억이 끊기고 계속 적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하는 거에 저는 10배의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바로 포기하고 싶고 계속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표님하고 얘기도 했는데 제가 ADHD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걸 봤는데 너무 나랑 부주의, 뭐 주의력 결핍 장애인데 너무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수표님은 간당간당 한다고 했는데 나무님한테도 물어봐서 좀 병원을 좀 예약을 제가 할 거고 좀 정밀 검사가 있는데 좀 그걸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계속 끊기니까 계속 담배를 피고 커피를 마시고 더 내 몸이 파괴되는 느낌인 거예요. 정신도 파괴되고 몸도 파괴되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끊기니까 공감도 안 되고 남들한테 말을 걸지도 못하고 계속 무기력하고 계속 체념이 되고 지금 거의 체념 상태인데 좀 계속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집단에 오는 것도 아쉽다는 이제 공감도 안 된다, 종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솔직히 들어요. 그냥 개인 상담만 하고 그냥 약 같은 거 먹으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고 회사님한테도 관심 있고 사랑님한테나 파랑님한테 관심 있는데 아 연락을 못 하겠어요. 늘 그래서 힘들고요. 잘 안 되는 거. 그냥 그런 이제 휩싸여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못 봐서 아쉽고 하여튼 영상은 계속 돌려보면서 좀 최대한 마음 가는 대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보도님 저 한 달 동안 못 봐서 아쉽고 한 달 후에 꼭 와.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는 어도님이 그런 선악 때문에 굉장히 사실 사람들한테로 하여금 좀 이렇게 싫은 감정이나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달라. 지금 귤님하고도 표현하고 귤님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도 얘기해줬잖아요. 어둠님하고 나도 내가 어둠님이 이해 완전 뭐 완전히 할 수는 없어도 그런 성향 때문에 내가 어둠님이 지진 않잖아. 걔네 더 같이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좀 계속 좀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여긴 달라. 어둠님이 원하는 관계 할 수 있어. 주님 저 2년 그거 오해하지 말고 우리 상담 목표가 2년짜린 거야. 근데 뭐 첫 번째 상담 목표가 5년이라 그래. 우리 첫 번째 상담 목표가 2년짜린 거지. 2년 보고 꺼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일단 같이 해서 좋아요. 오늘 사실 오는 것도 힘들다고 했는데 이렇게 같이 와서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귤님 저는 진짜 귤님이 오늘 나한테 내가 갈등해보고 알았어. 귤님을 귤님이 정 열받아 귤님이 정말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제 이거 알았어 이제. 근데 귤님이 보통 그러면 이해를 못하면 어둠은 짜져있거든 무서워서. 근데 귤님은 이해를 못하면은 되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거야 진짜. 근데 되게 달려들어 이해가 안 되면. 근데 그러면은 그게 아 이해가 안 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아 얘 싸우고 싶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아 얘 진짜 싸우고 싶구나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짜져 있는 거 하다가 집단하면서 싸우고 그래 쪘어요. 아 세상에. 아니 근데 하여튼 그게 좀 약간 싸움 붙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거보다는 아 진짜 싸우고 싶구나 막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좀 귤님도 뭐 참아봤다가 좀 구별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싸우고 싶은 건지 진짜 좀 이해를 받거나 이해를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귤님도 이게 너무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귤님이. 저 이상입니다. 잘할게요. 일단 저는 보내님하고 좀 댓글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어떤 마음 주는 거에 좀 듣고 싶었는데 다음 주 듣고 싶었는데 한 달 동안 빠진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쉽고 그래요. 되게 많이 아쉬워요. 다시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와서 그때라도 좀 그 얘기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사랑님이 되게 오기 되게 싫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만큼 힘들었구나 싶어서 사랑님도 되게 속상했을 것 같고 저도 좀 속상해요. 좀 그런 속상한 마음 표현하면 저는 좋겠는데 그런 표현이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좀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좀 아프게 공격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더 좀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저도 그런 표현이어서 좀 마음이 좀 가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밴드에 글 올렸던 부분이 되게 좀 이질적으로 느껴져서 되게 좀 무서웠어요. 오히려 저는 사람이 뭐 그런 마음으로 좀 느껴지지 않아서 오늘 들어서 좀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요즘 귤님이 좀 되게 좀 짜증이 나요. 뭐 사랑님한테는 뭐 밴드에 가서는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는데 정작 본인이 밴드 여기 집단 와서 사랑님처럼 그러고 있는 것 같아갖고 되게 짜증이 났어요. 여기 와서 좀 당사자들한테 좀 파도 내고 좀 소리도 지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모습 너무 좀 피곤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소리 지르고 욕하고 좀 힘든 마음 눈물 흘리면서 표현해주시면 좋았어요. 저쪽에 하세요. 저쪽 저분한테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면서 짜증내는 거. 이로 여기로 하라고요? 자기한테란 얘기잖아. 뭐 따뜻한 게 좋고 그런 거지. 나한테 하라 그래. 자기가 받으면 되지. 아, 나한테 해줘 나한테. 이상해. 저번주에 밴드로도 글을 썼는데 스프림이나 나심님이나 기본적으로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표현도 잘하고 질투도 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니까 좀 재수도 없고 되게 집단도 여러 개 하고 마음 맞는 뭐 센터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뭐 이거 내 집단 하니까 뭐지 굳이 나랑 관계를 할까 이런 장이 아니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좀 싫어요. 재수없어서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특히 아까 뭐 딴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 감동도 없고 씨발 TV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진짜 재수없었어요. 그리고 사랑님은 뭔가 이렇게 저도 그 부분이 되게 불편했어요. 이렇게 싸우고 나서 밴드 와서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처럼 나만 당했어요. 제가 뭔가 사랑님한테 되게 뭔가 외모도 약간 엄마를 닮았거든요. 사랑님 그렇기도 하고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뭔가 나랑 비슷한 것 같은 부분이 솔직히 정확히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오늘 얘기를 듣는데 좀 사랑님 얘기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공감도 잘 안 되고 좀 그랬어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좀 그냥 생각하고 얘기해보면 좋고
나 어둠을 한 달 동안 못 본다니까 많이 아쉽고 일하는 데는 많이 힘든 것 같아서 그것도 많이 걱정되는데 일단 몸이 안 다쳤으면 좋겠어. 그 행사 준비하는 거 그럴 때 몸을 많이 쓸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건데 아마 많이 쓰지. 그래서 좀 살릴 건 살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집단에서 못 보는 건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그때 한번 갈 거니까 그때 예행님이 한테 했으면 좋겠고 건강히 와 다시. 그리고 집단을 오래 했지만 뭔가 요즘 그 일을 이제 또 새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 하면서 뭔가 정신이 없어지고 사수도 바뀌고 또 일을 계속 하면서 뭔가 뭐였더라. 그러니까 예전에 사진을 봤는데 페이스북에 누가 사진을 보내줘서 그때 갑자기 페이스북 옛날 것까지 계속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 시절이나 뭐 그때는 되게 연락 자주 하던 친구들이 뭐 지금은 소리숨 없이 사라지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뭔가 좀 뭔가 부질없다? 약간 이런 거를 요즘 좀 많이 느껴서 집단에서도 뭔가 서로 갈등할 때 막 연락 주고받고 막 이런데 나만 붕 떠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도 연락 준다 그랬는데 안 주고 그래서 뭔가 좀 요즘 좀 처져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저는 좀 그렇고 칼림이 아까 뭐 투명하게 안 보인다 했는데 저 칼림이 되게 투명하게 보여서 겉으로 표현하는 거네요. 그게 되게 솔직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 보여서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 본인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저 얘기해주세요. 아, 나 끝났어요. 네. 그리고 귤림이랑 이제 사랑이 갈등할 때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한번 해볼까 싶다가도 뭔가 좀 또 부질없는 관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연락을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은 됐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아요. 네. 그래, 그랬고. 그 루피님이 아까도 막 몇 주 전부터 표정 되게 안 좋았는데 아까 그 말했던 그 이슈를 다음 주에는 좀 말했으면 좋겠어. 바로 그 대학 주제로 일주일 동안 가져갔다가. 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솔직해 보여서 좋다고 하죠. 다 제가 솔직해 보인다고 하는데 전 실제로 굉장히 착한 척을 하고 있고 실제로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그거를 더 좀 현실 세계에서 드러내고 싶어요. 사실 여태까지 좀 눈치 보고 맞추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지는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하나님 되죠? 네. 아니 저도 있어요. 아 있으세요? 하세요. 네. 저 당근님 했어요? 했어요? 네 저 있어요. 저만 하면 됐죠. 아, 저는 오늘 거기 산악에 오셔가지고 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갈등도 이제 피할 수도 있는데 저는 피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피했어요. 저는. 그리고 말 안 하고 3주 갔어요. 그렇게 3주. 나도 이걸 해야 돼. 이거 3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숯불 상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하셔가지고 그래도 정면으로 또 이렇게 맞서는 거 보니까 전 신뢰감이 가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형제? 뭐 이런 어떤 느낌도 오고 이거 계속 갈 수 있겠다. 이런 감정이 들어서 좋아요. 이렇게 보면서 전화를 갖다가 좀 해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안 떠올라가지고 제가 그게 안 떠올랐어요. 전화 그럴 때 전화할게요. 저기 그 루피가 루피님이 좀 보면 그 계속 그 뭔가 이렇게 침울해요. 이게 저번 주도 그렇고 뭔가 이게 힘이 없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재님이 또 글 썼는데 뭔가 저기 좀 힘든 게 되게 있던데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댓글 썼거든요. 썼는데 좀 어떻게 좀 활력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뭐 귤님이 보면 막 그 어 그 강력하게 진짜 그 댓글 막 이렇게 확 그 화려한 그 컴퓨터 기술로 그냥 그 캡처 기술 해가지고 막 그냥 어, 진짜 그 일베에서 진짜 이렇게 쓰는 그 일베요? 아니 일베에서 그렇게 많이 일베야? 여기만 보면 뭐야? 거기서 배웠어? 아니 이제 그,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루피님도 좀 한번 그런 그 내면의 모습을 갖다가 좀 이렇게 싹 표현하고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귤님은 거기 그 수플님한테는 이렇게 얘기 듣는데 보면 이렇게 반대 표현 잘 하시는데 사실 그 말리는 신의가 더 재수없다고 보면 또 보면 거들잖아요. 보면 한마디 거들어가지고 누다시님. 네, 누다시님 거드는데 거드는 데에 대해서는 또 거기서는 또 그 침묵하시는 게 좀 그런 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감정이 좀 불편했어요. 그게 뭔가 그 원래 그 말리는 신우이가 원래 더 재수없다고 시어머니보다 그게 그런 그 그게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네, 할 때 그렇게 좀 확 하고 뭐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게 그런 거 좀 그랬으면 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좀 답답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갈등 이렇게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부부나 부모 자녀 진짜 다 공통된 게 있어요. 다 자기가 피해자예요. 근데 그 이유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정확히 아는 상대방 마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아까 사랑님이나 귤님도 그랬지 저는 사랑님의 어떤 표현도 되게 세다고 느끼고 근데 귤님도 무섭다고 느껴요. 어떻게 표현을 할 때 깜짝 놀랐거든 막. 근데 사실은 집단을 저도 오래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뭐 사랑님이랑 귤님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딱 내 입장에서는 무섭지만 되게 힘들어서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 옵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지. 그럼 역시 대부분은 되게 위협적으로 표현했지만 자기들은 되게 약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상대방 반응을 자기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은 어떨까 좀 궁금하게 여기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정말 둘 다 어떤 캡처해서 올리는 것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사랑님도 아까 표현이나 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본인 마음들이 상대방에게 좀 정확히 전달되도록 그거 염두에 두고 좀 계속 표현해보고 피드백 받고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오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귤님은 아까 그랬잖아 스프리미 얘기했듯이 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막 진짜 죽자고 달려드는 듯한 그럼 이제 입장에서는 이해하면서도 진짜 뭐 진짜 싸우자고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이해가 안 되면 어, 난 이해가 안 된다 나 좀 이해시켜줘라 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검사 받고 나한테도 좀 알려줘. 거기 갈 거죠? 네. 어 거기 가서 거기 있더라고 최신 그 기계가 프로그램. 어디 뭐 내가 알려줄 게 있어서. 그럼 후기 올려주시고요. 같이. 네.